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위메이드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슈가 또 나오기는 했어요. 뭐 좋은 이슈는 아니고, 미국의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좀 칼을 빼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위믹스 관련되어 있어서 위미들은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 같고, 그러나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동안에 나름 그래도 긍정적인 이슈들이 좀 여러 개가 나와줬거든요, 여기서. 뭐, 나이트크로우도 여전히 뭐, 매출 상위권에 좀 위치해 있고, 뭐, 여기저기랑 협업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시장도 올라가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라인 구간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계속 뭔가, 저항을 받는 모습이 연출되었죠. 시장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재료도 나쁘지 않고,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커트하고 있고 계속해서 억누르고 있는 것은 정치권의 리스크다라는 부분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여기 45,000원 라인 구간이에요. 여기에는 뭐 우리가 처음에 나왔던 그 악재기 때문에 갭으로 떨어졌다라고 해도 여기를 그동안에 지켜줬다라고 하면은 얘는 계속 지켜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 45,000원 라인 구간을 종가상으로 좀 이탈을 했다라고 하면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직까지 물량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비중 조절을 조금 하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 라인 구간에서 뭐 갑작스럽게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은 그건 뭐 땡큐죠. 땡큐인데 그 양봉에 우리가 이 양봉을 놓고 이 양봉을 그리고 뭐이 양봉을 노려서 여기서 들어간다라고 하기에는 여기는 뭐가 있다? 리스크가 크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여기 라인 구간에서 잡지 못해서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10% 정도 구간을 내가 먹지는 못하더라도 먹지 못하더라도 여기서 차라리 이런 자리를 돌파하고 눌리는 구간에서 내가 들어가자. 조금 더 높은 구간이긴 하지만 그때 들어가도 충분히 막 여기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수익도 큼지막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무리해서 여기서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리스크가 있는 종목은요. 그 리스크가 언제까지 해소가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뭐 주가를 억누르거나 분위기를 조성을 할 거예요. 뭐, 겁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안 좋은 소식을 또 연달아 낸다든지, 이런 식에서 분위기 조성을 할 거고, 그 분위기에서 이겨낸다라고 하면은, 장대 양봉이든 이렇게 추세를 돌리는 양봉이 나올 거고, 우리는 차라리 이걸 보고, 내가 지금 4만 5천원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5만 원에 들어가든, 4만 8천 원에 들어가든, 5만 1천 원에 들어가든, 이 위치에서 들어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우리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분위기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죠? 위메이드 분위기는 좋았고,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었다가, 갑작스럽게 악재가 나오기는 했고, 그 악재가 아직까지는 해소가 된 거는 아니죠. 명확하게 뭔가, 해명이 되거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위메이드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부분을 보고 있는, 그 사건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오늘 지수가 상승을 했는데 2% 정도가 좀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계속해서 지지를 하고 있는 이 라인 구간을 버텨줘야 될 겁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음봉이 나오면은 비중은 조금 줄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직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은 따라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확인하고 들어가도 되거든요. 아시겠죠? 제 영상을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 달고 있습니다. 이거 클릭을 하시면 화면이 이렇게 연결될 거예요.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세요. 그럼 저희랑 일주일에 다섯 종목을 매매하게 될 건데, 혹시나 뭐 수익이 잘안 난다 하시는 분, 내가 매매는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고 팔고 계속 하고 있는데, 원금이 안 늘어나고 있다라 하시는 분들은 제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세요. 저희랑 일주일에 다섯 종목 수익 실현을 하게 되면은 원금도 늘어나고, 수익 안 났는데 저희랑 하니까 수익이 나는 자신감도 챙겨갈 수 있게 있죠. 그리고 지난달까지는 매매가 잘 됐어요. 여기서 사면 또 반등 나오고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를 그려놨던 그대로 매매가 됐는데 신기하게 이번 달부터는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곳에서 매수했는데 왜안 되지? 슬럼프에 빠지거나 지금 보고 있는 뷰가 이 시장에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저희 허브경제TV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주셔서 저희랑 일주일 동안 같이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다른 관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매매해 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색다른 관점도 공부하게 될 거고 수익도 챙겨갈 거고, 그리고 그 색다른 관점에 대해서 내 관점과 조금 비교한다든지 아니면 더해갖고 조금 더 시너지를 낼 수 있겠죠. 저희 허브경제TV 활용할 수 있는 예가 되게 많은,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클릭 두 번이면 되거든요. 이걸 미루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무료 종목 신청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